내일이요? 저 민욱이 형이요. 여기 없어요. 야, 아마 내가 어제 저한테 캠을 넘겼다고. 아, 너 이렇게 인터뷰가 훨씬 더 마음 편하네. 오늘 연습 경기를 했는데 소감 한마디. 아, 와, 분명히 어제 약속했거든요. 어제보다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. 제가 화려한 도미보다 가자미가 되라는 조언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가자미가 됐나요, 도미가? 아무래도 이제 좀 도미 같은 플레이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미인 척 해봤습니다. 가자미지만 도미인 척 한번 해봤어요. 아, 스나이퍼 지금 개조 중이에요, 개조 중. 아, 잘 안 들어가네. 손목을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, 아, 이거 형 거랑 바꾸면 안 돼요? 민웅이 요즘 저보다 슈팅을 많이 쏘는 것 같은데 저희 그럼 먹고 살 게 없잖아요, 형이 많이 쏘시면. 네, 형님. 그거라도 안 돼. 어느 정도인지. 저는 튼튼해가지고요. 바로 지금. 아, 지금 운동할 수 있어요?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기사는 오보인 건가요? 아, 오보일 가능성이 한 80% 되니까 에? 최대한 빨리 다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상당히 어색한 친구들 붙여왔네. 자, 오늘 허원 선수부터 분량 뽑아야 되니까 오늘 연습 경기. 오늘 연습 경기 했는데 네.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. 아니 뭐 대학교랑 그냥 가볍게 그냥 뭐 땀 뺀다는 생각으로. 네, 밥 먹어야 되니까. 아, 땀을 뺀 건지 모르겠네. 아니, 식사는 해야 되니까 우리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살짝 그냥 땀 뺀다는 생각으로 그냥 운동 안 하면 밥 먹고 살찌니까 그 정도였어요. 근데 그냥 뭐 중대 약했네요. 오늘이야? 진강이 지금 이틀 연속 살짝 지금 자기 기량을 못 발휘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얼굴이 흘러내리고 있어요. 아니요, 아니요. 그래도 어제보단 나은 것 같아서. 어제보다 나은 오늘. 그리고 또 내일은 또 오늘보다 나으면 되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그 발등이 아프다는 소문이 자자하고. 아픈 것도 아니지. 요즘 애들이 이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. 뭐만 하면 틱 하면 아프고, 뭐만 하면 틱 하면 아프고. 끈기가 없어, 우리가. 아프지 않아요, 저는 다 이겨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다 이겨내니까? 알겠습니다. 다리 한쪽 부러져도 절뚝절뚝하면서 시작돼야 되는데, 원래. 자, 오늘 산전수전 다 당겼고 아주 눈까지 다쳐가지고 눈이 안 떠지는데 오늘. 야, 너는 형이 좀 하고 싶은 말 있어. 시합 뛰는 거예요, 감사함을 느껴. 난 뛰고 싶어도 못 뛰는 사람이야, 지금. 정확해요. 정확합니다. 매일 1초 아까 코트장에서 뛰는 걸 귀한 건 아주 소중하게 귀한 줄 알고 열심히 뛰란 말이야. 아까 몸 풀기 전에 보면 아 나 오늘 10분 이상 못 뛸 것 같은데라고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누구였어? 뛰는 거에 감사함을 생각하란 말이야. 아, 그거 너가 너한테 지금 판을 깔아주잖아. 왜 나한테 판을 안 깔아주는 거야, 감독님이? 형이 판을 만들잖아요. 계속 1대1 시켜줘요. 전 안 시켜주고. 전 네가 알아서 형, 판 알아서 해. 네가 알아서 하잖아, 자궁 형. 나 1대1 판 깔아주면 나 진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. 김수찬 선수도 한번 오늘 연습 경기 했는데 오늘 공 한번 슛 한번 쏴보고 지금. 슛 하나 레어 하나 쐈죠? 묵묵히 수비를 해줘서. 공로를 감독님께 공로를 인정받았는데 소감 한마디만. 솔직히 아무것도 한 게 없어. 형이 우리 팀의 살짝 다크 테플러 같은 존재가 되겠다. 훈이 훈이의 쿵짝을 맞춰주겠다. 짝짝꿍. 다크 테플러 뭔지 아시죠? 투명 인간. 민욱이 형 질문해줘야지. 민욱 캠인데 거의 후디 캠이었어. 아니 근데 뭐 KT가 그냥 허원이라고 보면 되지. 지금 민욱이 형 굉장히 몸이 벤치에서 지금 다들 형들 한 얘기가 몸이 지금 제일 좋다고.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제 몸 상태가 어때요, 형? 아니 몸 상태는 뭐 나쁘지 않은데 작년에 비시즌에 들어 누웠기 때문에 올 시즌 좀 뛰어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. 살짝 형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다. 벤치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형을 시합 때 하는 얘기인데 형은 왜 항상 드라이빙을 치면은 랩을 쓰면 항상 넘어져요. 심판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행동인지. 치면 넘어져 그냥. 내 없으면 넘어져.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? 심판 나 봐달라. 봐달라. 심판들한테. 이거 뭐 거의 저의 시그니처죠. 넘어지면서 다리 걸리면 펄. 아까도 넘어지는데 다리 하나 걸리니까 부러지더라고. 근데 원래 또 연대가 알죠? 아까랑 또 연극 영화과예요. 예예. 우리는 치면 아! 치면 아! 치면 아! 와!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저기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. 형이 내일 또 마지막 연습 경기 휴가 있는데 네. 내일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. 아 내일요? 또 다부진 모습 보여줘야 돼. 알았어. 다부진 모습. 진우이도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. 진욱이? 진욱이요? 네, 진강이. 오늘보다 나은 모습으로. 그래? 네. 수요일 날 밤 10시 40분 라디오 스타에 또 제가 출연하니까
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또 제가 실감이 올라야 되니까 네이버에 좀 저 허운 이름 많이 쳐주시고. 오케이 다들 다 같이 고복스.